그 여자 여기 있는 거 확실해? 없어. 한석이 벌써 태웠어. 한석이 찾으려면 병원이 아니라 클럽 같은 데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? 호텔이나. 남자 많다며. 만나는 남자 알아봐서 남자 집 앞에 누구 매복이라도 시켜. 혹시 내 목소리가 지금 너무 컸나? 네? 아니, 누군가의 슬픔을 방해할 만큼 너무 컸나 해서. 말해. 일단 주주들이랑 파트너들한테 모델 계약 파기권에 대해서는 슬쩍 흘려놓은 상태입니다. 기사로도 내보내. 쐐기를 박아놔야 한색인지 뭔지한테 안 휘둘릴 테니까. 정비서야, 너 수화 같은 거 좀 할 줄 아냐? 수화 말씀이십니까?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무슨... 아니다. 아무튼 그 여자 A 때치 한세기 집 근처 애들 다니는데 뭐 키즈 카페든 어린이집이든 그런데 한번 뒤져봐. 암만 막 나와도 자기 애는 안 버릴 거 아니야. 저기요. 괜찮습니다. 그냥 쓰세요. 이건 좀 아니지 않나? 아... 혹시 저 아시는...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제가 워낙 잘 까먹어서요. 와, 이건 또 뭐지? 되게 사람 다채롭게 연맥이네. 무슨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? 원래 상처 준 사람은 잘 까먹고 상처 받은 사람은 평생을 기억하더라고. 뭐 알겠어요. 뒷담보다 앞담이 나도 취향이라. 실례지만 미치셨습니까? 입원하신 이유가 그런 종류예요? 예, 그럼요. 미쳤습니다. 그러니까 그쪽 사과는 이걸로 대신하죠. 책임질 테니까 핸드폰 값이랑 해서 서면으로 청구하세요. 제 사과는 그걸로 대신하죠.